광야탄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신영 목사입니다. 저희 에듀파이어에서 광야탄TV가 정규 방송으로 편성되면서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과 활동하실 때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귀어 봅시다 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상담과 코칭, 심리 검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교회 사역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슨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예.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제가 정규 방송되기 전에 했던 강의에서 저희 아버지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는 관계다. 예. 얼마나 그 관계가 이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중요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에도 있죠? 사람이 모여 삼육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방향성인데요. 이게 또한 교회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뭐 교회 학교 선생님들만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간혹 우리 청년부 리더들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청년부 리더들도 교회 학교 선생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리세런들이나 뭐 조원들이나 뭐 순원들을 이렇게 인도할 때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도 같이 보시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회 학교 청년 리더들의 관계 맺기, 교사와 학생, 리더와 구성원. 네, 그런 이 사이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을 때 정말 은혜롭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작은 소그룹 공동체가 될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계. 이제 한번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관계. 관계 단어의 의미를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한자로 관계할 관자와 멜 캐자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졌습니다. 둘 또는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얽혀 있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결국 이 관계라는 것은 나 혼자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관계는요, 쌍방향입니다. 일방향적으로 될수 없고, 쌍방향. 누군가 시작하는 사람과 그걸 받는 사람. 이두 대상, 둘 이상의 대상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만 잘한다고 잘될 수는 없습니다. 나만 잘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내가 완전히 잘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사이에 이 만족도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같이 생각해 볼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자신, 내 마음 속에 뭔가 고민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한번 나한테 스스로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관계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부모, 친구, 뭐 여러 관계들이 있죠. 그 관계에서 외로움이나 우울 등의 감정들을 느낍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결국은 관계하고 연결된 부분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대학 상담도 많이 했고요. 뭐, 일반 지역센터에서, 뭐, 부부 상담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대상들과 이제 상담을 많이 이제 해봤는데, 대학교에서 제가 상담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대학생의 상담. 제가, 공부를 처음 하면서 한번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대학생들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이 상담으로 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없을까. 그래서 1년에 이렇게 수차례씩 만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그런 연구 프로그램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만났던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 처음에 1학년 때는요, 진로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아, 난뭘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요, 이 친구 굉장히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철저할 정도로 시간 관리를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1학년 때는 뭐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고, 저렇게 공부하면 좋겠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또 1년을 잘 보내고 2학년이 됐죠. 2학년이 되고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 2학년이 돼서는 그러면 뭐가 관심사니?
어떤 부분으로 너의 진로를 더 구체화하면 좋을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더니 아, 이 친구가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미친 듯이 약속을 잡는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약속을 잡는대요.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자기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사람들하고 계속 약속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약속을 잡아? 그때 이 친구 얘기가 그냥 저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은데요. 자,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은 어때? 외롭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싫어서 누군가하고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의 이야기를 제가 정리했을 때 진로로 시작했지만 관계로 갔죠. 자, 요즘 뭐 그런 방송 카피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진로라 쓰고 관계라 읽는다. 자기의 고민은 진로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이 친구가 말하고 싶었던 건 관계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관계 맺기가 어렵다는 것 외에도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은 그런 정서적인 욕구의 문제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게 쉽지만 어려운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교회 사역 속에서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이거 제가 목사고 싶을 때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 자, 교회의 주요 사역 다섯 가지. 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고요. 세 번째는 교육, 네 번째는 교제, 다섯 번째는 선교. 자, 이 다섯 가지 영역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중에 여러분, 나 혼자 가능한 영역이 있나요? 없습니다. 뭐, 예배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배는 저 혼자 드립니까? 하나님하고 드리잖아요. 이거마저도 결국은 내가 혼자 할수 있는 게 없고, 누군가 상호작용하는 대상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자, 교사의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한번 여기서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교육하는 첫 시작점, 교회 학교죠. 교회의 다섯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키우고 가르치는 첫 시작점, 교회 학교입니다. 청년부고요. 자, 여기서의 교사의 관계 맺기가 왜 중요한지, 한번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이 다섯 가지 사역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것에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상담학 이론을 통해서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네, 상담학 이론을 통해서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좀더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 상담학 이론 중에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대상관계 이론은 상담학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권위 있는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상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시작에 있습니다. 자, 이 대상, 한번 이 대상관계니까 대상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쉽게 설명해 볼까요? 인간이 최초로 대상이다라고 인식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겠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아이, 근데 그분들은 뭐 애정이 있고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의료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신 거지. 누굴까요? 대부분 보통 떠오르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어머니입니다. 그 엄마. 뭐 때로는 엄마가 아닐 수도 있죠. 자, 이 초기에 만나는 이 어머니와의 관계에 이 인간의 초기 대상,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만나고 가장 많이 만나는 존재, 뭐 많은 분들이 어머니일 텐데요. 이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낸 게 대상관계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대상관계 이론 대학원에서 사실 한 학기 내내 배워도 다 공부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 대상관계 이론을 가지고 설명한 학자들이 아주 많거든요. 아, 그중에 오늘은 특별히 한번 한 학자를 정해서 그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한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상관계 이론도 여러 학자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학자는
멜라니 클라인이라고 하는 영국의 소아과 전문입니다. 이 멜라니 클라인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이 초기 대상과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기 대상과의 경험, 이 멜라니 클라인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상은 좋은 대상과 사람이 처음에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이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찾아가는 대표적인 예로 멜라니 클라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젖공격이라는 걸 합니다. 뭐 아직 부모가 되어보시지 않은 선생님들은 조금 이제 이해하시기 어려울 텐데, 근데 혹시라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셨고 자녀를 낳아서 이 아이를 한번 양육해보신 경험이 있는 어머니 우리 선생님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아이 타연한 아이한테 밥 못 먹이잖아요. 이유식 먹기 전까지 뭐 먹죠? 우유 또는 엄마 젖을 먹죠. 근데 예전에는 뭐 우유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엄마 젖만 먹일 때도 있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그때 이 아이들이 엄마 젖을 이렇게 쭉쭉 빨다가 갑자기 확 깨뭅니다. 확 깨뭅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되죠? 엄청 아프대요. 저희 제가 집에 모시고 사는 그분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아픈 건지. 그래서 뭐 당해보고 싶지만 뭐 당할 수가 없으니까 네. 뭐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딱 그 적공격을 하는 그 장면을 딱 생각해 보세요. 자, 그때 아이가 예쁘게 막 젖을 빨다가 갑자기 엄마 걸 확 뭡니다. 엄마가 아프죠? 근데 아프다고 엄마가 그 젖을 확 떼서 못 먹게 하나요? 엄마가, 보통 엄마들은 그렇게 하시죠. 아야야, 아야, 아야, 엄마 아프다, 그러지 마. 그러면서 계속 젖을 물리죠.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때 자기가 공격하면서 이 사람이 좋은 대상, 나한테 좋은 대상인가? 나쁜 대상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 좋은 대상은 무슨 대상이요? 내가 아무리 깨물고 공격을 해도 나한테 계속 젖을 주니까 좋은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어가는데요. 그러면서 0세에서 3세에는 엄마와 그런 관계들을 많이 이뤄내가고 3세에서 6세에는 아버지와 그런 관계들을 많이 이뤄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는 것이죠. 자, 교회 학교 학생들은 교사 또는 각 부서의 우리 교역자,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무슨 대상으로 인식할까요? 신앙의 초기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인식하면 참 좋은데 안 보이잖아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내 눈에 보이는 대상을 그런 대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선생님들이나 우리 청년부 리더나 각 부서의 교육자들. 네, 그런 분들을 그런 신앙의 초기 대상으로 인식하고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기 대상으로서 교사나 교육자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할까요? 이 적공격의 상황에서 엄마가 하는 것과 같이 비슷하게 대해주시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엄마가 아이가 엄마 젖을 물다가 확 깨물면 엄마가 어떻게 하죠? 아야야, 아유 아프다, 엄마 아파, 아유 그렇게 먹어 맛있었어, 배고팠어, 이렇게 달래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 또 청년부 리더들도 이런 신앙의 초기 대상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 그 구성원들을 대해주시는 그런 필요가 있죠. 자, 한번 교회 학교에서 학생의 초기 대상, 제가 이제 교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이 초기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문제를 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금 나에게 기억나는 교회 학교 선생님은 누구인가요? 지금 나에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는 선생님은 누구? 뭐 여러 선생님 나오죠? 뭐 떡볶이 잘 사주는 선생님, 네, 밥살 자주는 선생님, 잘 놀아주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과 동시에 또한 생각나는 선생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선생님 생각 안 나시나요? 네. 자, 뭐 이런 나를 위해 기도해 이런 선생님이 생각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선생님이 기억난 이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그 선생님이 기억난 이유는 뭘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플 때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기도해줬다. 내가 너무 학교에서 막 성적이 안 나고 좌절할 때
선생님이 나를 등을 두들겨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위로해 줬다.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을 텐데요. 자, 왜 그런 선생님이 기억날까요? 그 기억난 이유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내 신앙의 모델링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분을 삼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신앙의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선배로 그 청년부 리더를 삼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네. 이런 이유들. 자, 나의 신앙의 초기 대상.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청년부 리더들.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떨까 싶습니다. 관계를 잘하는 교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대가 원하는 교사상, 교회학교 교사상,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학교 교사상은 과연 어떨까요? 능력 있는 교사, 사회적으로 성공한 교사, 뭐 그래서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는 뭐 그런 분들만이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학교 교사상일까요? 글쎄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생각해 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볼까요? 공감적 대상으로서의 교사. 공감적 대상으로서의 교회학교 교사. 네. 여기서 공감, 어떤 공감이냐면요. 신앙적인 공감입니다. 신앙적인 공감입니다. 자, 성공하면 성공의 자리에서 축하와 권면으로 공감하는. 실패하면 실패의 자리에서 위로와 격려함으로 공감하는. 방황하면 방황의 자리에서 답답함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감적 대상으로서의 교사가 아주 이 시대의 관계를 잘하는 교회학교 교사이며 교회학교 교사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공감이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공감.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 아주 어렵거든요. 상담하면 이 상담하는 상담사들이 제일 처음에 접하는 단어고요. 이 단어를 이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수시간, 오랜 시간 동안 상담사로서 수련을 받고 상담을 하고 그 내가 공감을 잘했다 못했다를 가지고 굉장히 자괴하기도 하고요. 어려워하기도 힘들어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요?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 나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 문제를 갖고 있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 네, 이게 공감이죠. 한자로 아까 관계처럼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자, 이 공자는 함께 한 가지 공, 그리고 느낄 감. 이렇게 함께 한 가지를 같이 느끼는 것. 이게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한 가지로 느끼는 건데 내가 가진 생각의 한 가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고 싶은 방식으로 같이 느껴주는 것. 이게 공감입니다. 어렵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난든 너를 알겠느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하는 게 어렵고요. 상담사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수련하고 상담을 받고 상담을 하고 또 내가 상담받은 것에 대해서 평가도 받고 그러면서 훈련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공감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공감 연습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뭐 시간도 별로 없고 한데 이걸 어떻게 어디 연습을 하나. 자, 제가 이제 해보니까요.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해서 조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마음과 관점을 계속 가져보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이런 실천사항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천사항을 제가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 기다리기. 두 번째, 머물러 주기입니다. 기다리고 머물러 주는 것을 하면 공감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의 자리가 생기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 내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죠. 기다려주고 머물러주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사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다가가는 교사, 멀어지는 학생. 네. 선생님이 자꾸 학생한테 뭔가를 권유합니다.
야, 이거 해봐, 이거 해봐. 교회에서. 야, 너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는데, 예배 시간 안 늦으려면 너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 선생님 데리러 가줄까? 뭐, 문자 보내줄까? 막 이렇게 몰아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근데 학생은 점점 멀어집니다.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죠. 아니, 이 좋은 걸왜안 해?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못해? 근데 그게 아니라요. 자, 여기서 기다려주고 머물러주기는요. 아, 이런 건그 친구가 당황스러워 하겠구나. 아, 이 친구가 그런 건좀 힘들어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뭐, 어떻게요? 그 당사자로 하여금 생각해 볼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기다려 준다는 건요,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한테 시간을 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생각해서 정리하고 나한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의 고민이에요. 내 고민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자꾸 그 사람 고민을 막 표현해 주려고 그래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같이 이야기해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게임에 그 대답 없는 너뭐 이런 게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대답 없는 너가 보통 할때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단어를 설명하고 한 사람은 귀에다가 뭐 이렇게 헤드셋 같은 걸 이렇게 끼고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안 들리니까 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네. 그것처럼 나는 뭔가를 계속 이 사람한테 제안하고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잘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막 계속 강압적으로 시키고 말하고. 그거 공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정규방송 되기 전에 했던 강의에서도 이건 지도나 교육입니다. 근데 지금 상담은 지도나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다려주고 공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왜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까? 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을까? 라는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귀마개를 벗으면 죽을 것 같은 불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막 권하는 걸 했을 때 자기가 이러다가 큰일 날것 같은데라는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나 지금 이거보다 난 그거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있는데 그걸 날 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불안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하겠다라고 느끼실 때는 조금 기다려주시고 머물러주시는 이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주시면서 공감하기 위한 나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공감을 연습하는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한번 무슨 걸더 나누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거를 하나 더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의 정서적인 위치는 어떠할까? 오늘 제가 쭉 드렸던 이야기들 처음부터 있잖아요. 관계에 대한 것들, 뭐 아까 멜라니 클라인 대상관계 이론, 뭐 적공격 이야기, 막 여러 가지 다 했는데요. 그리고 공감을 연습하는 이런 것까지 쭉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기억해 주셔야 될거한 가지, 그게 뭘까? 예, 그걸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란 선생님의 아이들, 그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 리더에 속한 그 구성원들, 그들에게 있어서 선생님, 교회 학교 교사는 교회 학교 학생들이 경험하는 영적 초기 대상입니다. 초기 대상이라고 하는 이 존재로 선생님들께서 기억되시고 자리에 남고 추억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초기 대상이 나에게 어떻게 말해줬나? 그 초기 대상이 나의 어떤 것을 이해해줬나? 그것에 따라서 선생님과 같은 또 다른 교회 학교 교사가 생겨나고요. 청년부 리더와 같은 또 다른 리더가 생겨나고 그런 리더들이 생겨날 때에 이 교회에, 이 땅의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이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네. 저도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식구들하고 가족들하고 관계하는 게 참 어렵고요. 저도 여러 관계들이 많잖아요. 그 관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 관계를 100%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100% 잘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100%는 잘할 수 없지만 많은 부분을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또 필요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불안과 우울,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들이 요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 나타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결국은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나 혼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이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자, 간단한 전화 이런 거지만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돌보시는 그 신앙의 양들에게 접근하시고 찾아가실 때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적인 교사로 신앙적인 공감을 잘 해내시는 그런 선생님들로 이 땅에서 꼭 쓰임 받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